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에스라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도들이 에스라서를 새벽에도 같이 읽고 또 주일 설교에도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고 연말까지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고 쭉 함께 읽어나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에스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역사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된 것은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보다는 좀 짧습니다. 4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때까지는 그냥 한 가정으로 쭉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500년쯤 지나서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면서 백성들 숫자가 많아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채 가지 않아서 두 왕조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도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이 두 나라가 멸망할 때 주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의 신도 이 지상에서 없어졌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신은 자기 민족을 보호하지 못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없어지면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신전도 없어지고 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랫동안 적어도 한 1500년 이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믿어온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축복해서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면서 지도자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어떤 왕은 눈이 뽑히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왕조 말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라는 신도 이제는 끝장이 났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70년이 지났을 때쯤 너희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없어진 신이 이렇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신,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아예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신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라가 망할 무렵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데 너희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 에스라서는 바로 70년 후에 1차, 2차, 3차 약한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은 이스라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초기에 지도자들이 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모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신분도 노예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서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땅, 그전에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고향에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10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졌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건 당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은 이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귀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대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일대왕 고레스의 허락 때문에 돌아왔는데도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새 왕은 3대 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이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옛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성전 공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 하니까 이 반대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을 하고 옛날처럼 이 사람들이 강해지면 옛 역사를 보시오. 이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강하고 페르시아 왕실에 절대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을 받고 페르시아 왕이 이 말이 맞다. 성전 공사는 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은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기어이 성전 공사를 착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 왕조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가 난 페르시아 왕이 군대를 보내면 다 죽는 겁니다. 10만 명만 죽고 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잡혀가지 않고 고향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성전 공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다시 또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기어이 성전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일대 왕 고레스가 허락을 했다 그러고 이렇게 상소문을 보냈는데 그 상소문을 받고 다리우스 왕이 아니 고레스가 허락을 했다고 옛 문서를 찾습니다. 만약에 옛 문서를 찾을 것도 없이 이 건방진 놈들 다 죽이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 성전 공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리우스가 옛 문서를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냅니다. 그 문서를 읽고 깜짝 놀라서 고레스 왕이 원래 허락한 대로 성전을 짓게 해라. 그리고 고레스 왕이 결정한 대로 성전 건축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 때 지어졌다가 무너진 성전이 약 한 5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한 70년 혹은 한 9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성전을 지어야 했던가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단순한 건축공사 하나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 모형 그대로 지금 현재도 스위스와 미국에서 이 성전을 그대로 똑같은 크기로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도 20평이 채 안 됩니다. 조그마한 20평 정도의 성소와 지성소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이제 복도와 부속 방들이 있고 마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래봤자 우리 지금 학교와 교회가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하면 어제 한쪽 귀퉁이 떼주면 그거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물이 정말 중요하다면 왕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선심을 써주셨으면 엄청난 건물, 아주 역사에 남길 만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옛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때 제사 제도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성전 건물보다 그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첫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 1세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잘못 썼다고, 향불을 잘못 피웠다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규제를 읽을 때 아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거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규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하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로 오늘까지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진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처음 지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그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향불 하나를 잘못 쓰는 것도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어기고 딴 길로 가면 그게 다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아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우를 죽인 하나님이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거짓말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욕심 부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우는 죽였지만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어이 짓게 하시는 것은 건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부분은 여기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한 10만 명.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모든 자신들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고생할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역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도록 실험하면서 400년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중간에 모든 것이 단절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때 당시의 성전은 지금 에스라서에서 건축한 이 성전을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서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기 때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실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서 로마 황제 임명을 받고 아무 연고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그 지역의 왕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 돼서 왔으니까 백성들은 헤롯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황제가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었는데 정치를 잘 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고 세금 잘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뭔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정축을 해줘야 되겠다. 몇백 년 전에 지었던 이 초라한 성전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40년이 넘는 개축 공사를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으로 변모해 있는 이 성전을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글에 보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햇빛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추어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 햇빛을 받으면서 빛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귀절이 있는데 보지 않아도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건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화답한 사람들이 있었는 거 하니까 저 양반이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엄청난 건물 40년이 넘도록 개축을 했고 이 큰 건물을 사흘 만에 다시 짓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도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적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어떻게 이분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구약의 그 수천 년, 1500년 역사 속에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속죄 제사들 그 제사를 완결짓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였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엄청난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되신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명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 남쪽에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고 나중에 보낸 게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면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저 지중해 건너편에 팔레스틴 땅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예수 얘기를 전해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에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명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가 누군지 설명해 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를 주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령이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뉴스로 예수 얘기를 듣거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얘기를 들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
고전 12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잡한 설명 아닙니다. 예수가 한번 설교할 때 수만 명이 모이고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 지역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비참한 십자가, 그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 하나만으로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설명을 어지간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때부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우리를 지원해 주니 됐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레스가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어도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성전을 기어이 짓겠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반대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죽이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전을 선택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다리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잘 짓게 하셨던 얘기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내가 성령이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가는 겁니다. 거룩한 집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과 같은 단어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된 존재, 세상 사람들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른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여서라도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움직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저한테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받는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편지라고 하는 이름의 메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옵니다. 제가 잘 안 봐서, 안 열어봐서 안 보낸 건지. 근데 제가 이 새벽 편지를 한 번씩 제목을 보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래 가끔씩 열어보긴 열어보는데 하도 매일 오니까 그걸 다 열어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열어본, 전부 이제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열어본 새벽 편지, 아이디가 이용준이라는 분이 올린 걸, 자기가 쓴 걸 같지는 않고 올린 글을 그 새벽 편지에서 또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넣어놓은 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가 한 토막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몇날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참 살기 힘들지. 네 마음, 네 입장 이해하겠다. 네 소원을 들어주마. 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죽기 전에 한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너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널 집안 청소도 안 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면 그거 재미없지 않겠냐? 한 사흘 말미를 줄 테니까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떠나자. 그래서 이 부인이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식 새끼들이나 가족들이 청소도 제대로 안한 지저분한 여자 안 되겠다. 사흘 동안 온 집안을 막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했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오셨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얘야, 너 지금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냐? 애 새끼들도 막 싫다 그랬는데, 근데 정작 떠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안 걸리겠습니까? 엄마인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한 사흘 시간 더줄 테니까 사흘 동안 애들 좋아하는 거 헤매기고 애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엄마로 기억되도록 한 사흘 동안 네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겨라. 사흘 동안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을 했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자, 이제 갈까? 그런데 얘야, 네가 그렇게 재미없어 하던 남편이지만은 저 남편이 장례식 때 아이고 그 옆에 내잘 갔다, 그거 좀 그렇지 않냐? 그렇게 애매기고 힘들었던 남편이지만은 내가 한 사흘 시간 더줄 테니까 그 남자한테 잘 해주어라. 그래서 장례식 날, 그 여자가 참 좋은 여자였는데 이런 기억 좀 남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것도 30년도 아니고 3일만 해라. 그래서 여자가 사흘이니까 꼴뵈기시던 남편이지만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남자에게 사흘 동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또 오셔서, 자, 이제 가자. 그런데 너 떠나기 전에 한번 네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떠나자. 그래서 이 여성이 한번 집안을 둘러보는데 보니까 집이 너무 깔끔한 겁니다. 애들이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는 겁니다. 꼴보기 싫었던 남편도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앉아 있는데, 이게 우리 집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지난 9일 동안 네가 섬겨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어설프게 만든 글이긴 한데,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글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기 전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길을 걸어가봐야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살것 같았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그것만 손에 쥐면 살것 같았는데 그걸 한번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그거 별거 아닌 걸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생명의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 이 여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뭐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뭐 자연사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가 형무소에 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행히 그 죄를 짓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서에 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는데 세상 뉴스로만 듣고 세상 사람들의 설명으로만 들으니까 뭐 예수는 뭐 별거 아닌 존재 같고, 사실 예수처럼 초라하게 태어난 분이 없습니다. 예수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죽은 분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서 불과 33년, 활동은 딱 3년, 책한권 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인류 역사에 이분만큼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세계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성인이라고 꼽습니다. 그거 틀린 평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다, 이 점에서는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뭐 누군가 영향을 미친 위대한 어떤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저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감명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니고 내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 역사 최대 최고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정말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분인가 하는 탐색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아직 이 탐색이 끝이 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결심을 못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만은 또 오늘 그 구도자의 입구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얘기 한 토막만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언을 추려서 한 서른 개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이라고 예수가 태어나시기 7,8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그 집안을 지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탄생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장소가 본부가 갈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는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고 있고 시편 23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데 방금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얘기라든지 그들이 내뱉는 말 이런 것들이 시편 22편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 한 서른 개쯤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언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서른 가지 정도의 예언이 몇백 년 지난 후에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그 확률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2분의 1 그러면 50%입니다. 반반입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말하면 50%의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10분의 1 그러면 10%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의 동그라미를 100개를 해서 10의 100승분의 1 그러면 확률이 엄청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의 동그라미 100개를 하고 10의 100승분의 1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숫자인가 머리에 아마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수학을 전공한 분들도 머리에 잘 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구가 어느 정도 큰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요 방에 이렇게 촘촘하게 앉았는데요. 한 500명 앉아 계십니다, 지금. 지구 표면 전체 사람을 앉히지 않고 빽빽하게 세워서 어깨가 붙게, 가슴이 붙게, 전부 딱딱 붙게 해서 지구의 사람을 빽빽하게 세우면 몇 명쯤 앉을까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골치 아프니까. 지구 전체 사람을 빽빽하게 세워놓고 요런 지구를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1800개를 빽빽하게 사람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게 10의 100승분의 1의 확률입니다. 예수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태어나기 700년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예언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무려 30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돼서 비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 같은 분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찰스 콜슨은 옛날 미국의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의 보좋관이었다가 거짓말했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는 날까지 우리 시대 사도 바울같이 살았던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조금만 지식을 챙겨 들으면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예수더라, 그 얘기를 찰스 콜슨이 그런 말로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못 믿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와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수많은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를까요? 안 듣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성전이요, 이분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삶에 기가 막힌 일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5년, 13년 전입니다. 2005년 5월 28일에 전 세계 언론에서 다루었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80대 할아버지 두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발견 당시에 87세였고 한 사람은 8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60년 전에 필리핀에 주둔했던 일본 육군 제34단 소속의 요시오 중대장과 서적기 상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군이 와서 공습을 하고 자기 부대가 패퇴하면서 이분들은 산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60년을 산에서 산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B라도 보고 방송도 들었답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일본 군들은 전부 나오세요. 일본 말로 방송도 하고 B라도 뿌리고. 그런데 그걸 듣고 봤지만은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일본 군이 졌을 리가 없다. 60년을 밀림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60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고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아직은 그래도 죽고 싶다는 마음은 아니고 그래도 뭐 돈벌이도 한번 해보고 출세도 해보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러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길의 끝은 허망함 뿐이고,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여기에는 놀라운 평화와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 예수가 그런 존재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씨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그분과 함께 목장에도 가보시고 예배도 좀 더 와보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불편한